네, 반갑습니다, 최 사장입니다. 그 떨리네요. 보통 강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대학교에서 초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데 그 별로 떨지 않고 하는 편인데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좀 떨리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누군지 잘 모르겠다. 아무리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고 그래도 도통 이제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게 숨겨서 그런 건 아니라 실제로 별게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면은 주변에서 흔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열심히 살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전도 마찬가지고 전형적인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어요. 계속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이제 시달리고 있었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하게 이제 책을 내게 돼서 자리에 서게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대학에서는 순수학문을 했어요. 국문학이랑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그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40개월 정도 장교 생활을 했어요. 겉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군생활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40개월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는 것도 배우고, 근데 크게 배웠던 거는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장교는 이제 조금씩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되게 작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받아보는 거라서 그 너무 좋았어요. 처음으로 인생을 좀 계획적으로 좀살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경제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군생활을 마친 다음에 과거 이제 순수하게 철학이나 국문학을 했던 거랑 완전히 달라지게. 돈 버는 게 너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젊은 나이에 한번 돈한번 벌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간단하게 했어요. 한 짧게 한 6개월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가 깨달았어요. 아, 회사원이 되면 내가 부유 부자가 될순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어, 내가 부유해지는 건 아니겠구나. 그래서 발로 걷어차고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했는데 금방 접었어요. 화장품 사업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옷가게도 좀해 보려고 하고 이것저것 이제 손을 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너무 위험하구나. 어렵구나. 별로 인생에 대한 경험이 충분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할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사교육 강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그게 좀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노량진에서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논술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괜찮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임대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직업은 뭐였냐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전업투자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이제 시금을 전폐하고 어 주식은 좀 오래 하고 있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아예 이걸로 평생 직업을 삼아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TV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 여러 가지 두고 하루 종일 그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업투자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잘했어요. 잘 맞더라고요.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게 마지막 직업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미국에서 양적완화를 축소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서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이제 버냉키 의장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겠다라고 계속 말로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서웠어요. 왜 무섭냐면은 양적완화는 이제 자금을 축소하는 거죠. 계속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있었다가 그걸 이제 멈춘다는 얘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화폐를 계속 찍어내면은 미국에서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거죠. 실제 화폐는 아니지만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면 그 돈이 어디로 오냐면은 이제 신흥국으로 오게 됩니다. 한국에도 오게 되고 그래서 가격 자산들의 가격을 높이게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돈이 점점 커지는 거죠. 어, 사회에서 부가 창출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부가 창출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그런 것도 있긴 있지만 어떤 게 주요하게 작용하냐면은 금리나 화폐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화폐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자산 가치도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쉬운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푼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축소하겠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되냐면 이제 금리를 높여서.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겠구나 그럼 한국에서도 돈이 빠져나갈 거고 그러면은 주식 가치도 떨어지겠네 무서웠어요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런 걸 제가 잘해요 안될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이제 막 끌고 가는데 저도 안될것 같으면 바로 접는데 바로 접은 거죠 그래서 빠져나와서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는 가운데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걸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너무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는데 좀 이제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을 친한 사람들과 모여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전에 썼던 원고가 있었어요. 그 원고를 이제 출간해서 책도 알려주게 되고 이제 팟캐스트도 많이 알아주셔서 여차조차 하니까 이 자리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이문학 쪽으로 이렇게 접어들게 된 어떤 개인적인 계기도 있으셨다고 언뜻 들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누구나 이제 누구나 있는 것 같아요. 그 삶의 방향성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나 오는 것 같은데, 저한테 조금 빨리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에 직장 동료들하고 같이 그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가.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컸어요. 봉고차가 이제 세 바퀴를 구르는 그 사고가 있었는데 너무 빨리 달리고 있었던 거죠. 우리 저희 봉고차가 승합차라고 하죠. 승합차가 빨리 달리고 있다가 오른쪽에서 오는 승용차가 저희 뒷바퀴를 받아서 그 속도를 못 이겨서 이제 떼골떼골 굴렀는데 다채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었어요. 구르고 있는 승합차에서 의식이 있는 경험은 좀 흔하게 할수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흥미롭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계속 돌면서 아프거든요 다다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아픈데 아, 보통 이렇게 오래 도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이렇게 오래 도는 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돌았는데 음 결론만 좀 얘기하면 결과적으로는 좀안 좋았어요 그 차가 이제 구르는 걸 멈추고 이제 확인했을 때 이제 많이 동료분들이 돌아가시거든요 두분 정도 돌아가시고 한 분이 이제 많이 크게 다치시고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전 멀쩡했어요 멀쩡하게 나왔는데 뭐가 힘들었냐면은 그 때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이제 누워 계신데, 첫 번째 앰뷸런스가 저희를 못 찾았어요. 한라산 중턱이어서 못 찾아가지고, 45만에 첫 번째 앰뷸런스가 왔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안 돼, 죽지 마! 막그럴고같잖아요 근데 못 그럽니다. 무서워요. 내가 손대면 안될 것만 같고.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한 1년 정도 받게 됐는데, 어, 그러면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전까지 이제 아등바등 살았잖아요. 돈 버는 게 최고인 거예요.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고,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고가 나고 나서 억울하기도 했어요. 내가 나 도대체 세상의 이면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나한테 이러한 어떤 경험을 발생시켰는가? 막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현실 너머의 존재에 대한 생각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계기가 됐어요. 현실에서 돌아와서 죽음 이후의 것들, 영혼에 대한 것이나 마음에 대한 것이나 정신에 대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그때 발생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사고가 없었으면 저는 계속 현실적인 문제, 돈 벌기 위해서 혈안돼 있을 사람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실도 그리고 이상적인 것도 다 발당국에 된것 같아가지고 그때 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최 사장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그 분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일탈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 사장으로서 일탈하고 있고, 어차피 잊혀질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화하는 거고, 작가로서도 잊혀지게 될 거고, 팟캐스트도 언젠가는 잊혀지겠죠. 그러면 그 잊혀지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저희 본질은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주고 싶었어요. 최 사장으로서 잊혀지기 전까지 열심히 활동하다가. 잊혀지고 나서 최 사장이 없어졌을 때 그래도 저의 본질이 남아있을 테니까 그래서 좀 분리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제 소개 간단하게 마쳤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잠깐 보시면 이거죠. 인문학 그리고 현실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문학에 대한 얘기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는 게좀 편할 것 같아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죠. 인문학 공부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이 사람, 인문학으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죠. 아 결론은 뭐 인문학 공부하지 마라 이거 반어법인 거고 실제로는 더 열심히 공부해라 뭐 이런 얘기로 끝나겠지 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공부하지 말라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인문학의 열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고 인문학을 하지 않으면 뭔가 도태된 것 같고 미디어에서도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인문학 그리고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인문학을 우리가 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문학의 의미 무엇인가? 왜 배워야 되는가? 왜 배워야 됩니까? 예? 정답이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한정된 세계를 벗어나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좀 알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심정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인문학을 읽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그게 너무나 과하게 열풍이 되었다라는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인문학이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유행이거나 열풍이 있으면 뭐가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부터. 도대체 인문학 열풍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장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 얘기도 할 텐데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도움을 얻을 사람이 누구냐면 은이 사람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해요 피에르 브루디웨라는 사람의 도움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브루디웨는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1930, 아, 1930년에 태어나서. 실천적인 지식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회운동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어떤 사회학자인데, 2002년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이제 실천하는 지식인으로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브르디웨가 여러 가지 좋은 저서들을 많이 썼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 개념으로서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차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투스에 대해서 좀 배우면, 인문학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비투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투스는 영어 habit과 연결이 돼 있어요. 하비투스, habit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habit이 뭐죠? 습,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아비투스도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습관을 얘기하는데 습속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우리는 일단 습관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개인의 취향, 성향체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구조적인 환경, 계급적인 환경에서부터 발현되는 지속적인 성향 체계를 얘기해요.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죠. 그리고 취향도 갖고 있고 어떤 욕망도 갖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뭐가 갖고 싶으신가요? 차, 핸드폰, 예쁜 자켓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카메라 새로 나왔다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욕망하는 게 있습니다. 내 취향이 있어요. 아, 요건 디자인이 좀안 맞는 것 같아. 요 디자인이 이뻐. 내 취향이 다 있는 거죠. 이때 주어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욕망이고 누구의 취향이죠? 내 거죠.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취향, 욕망, 취미라는 것은 다분히 자기 거라고 믿기 쉽습니다. 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라는 거죠. 그런데. 아비투스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네가 원하는 그거, 네가 뭔가 하고 싶은 그 생각은 네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의 어떤 계급적인 환경에서부터 나온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A씨가 있고 B씨가 있는 거죠. A씨는 부유한 사람이고 B씨는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용어가 조금 옛날 용어고 지난 용어긴 한데 옛날 용어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본가와 노동자로 한번 구분해 보죠. A 씨는 자본가예요. 그래서 생산 수단을 이용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B 씨는 노동자예요. 생산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죠.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을 때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이번 달 보너스가 나왔어요. 보너스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순간 A 씨는 뭐가 갖고 싶을까요? 얼마인지는잘 모르겠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존부터 이런 게 갖고 싶었을 거예요. 요트도 한번 가져보고 싶었고 요번에 수입차 중에서 좀 좋은 게 좋은 모델이 나왔다는데 타보고 싶기도 하고 자신의 취향이 그렇게 발현됩니다. 노동자 B 씨는 어떤 게 갖고 싶을까요? 이런 게 갖고 싶었어요. 최신형 핸드폰도 갖고 싶었고 TV가 너무 작았는데 좀큰 걸로 좀 요즘에 꺾어지는 것도 있다며 그런 것도 갖고 싶고 그런 게 갖고 싶을 겁니다. 궁금한 건 그거예요. A씨가 하고자 했던 것, 그 취향, 그건 A씨의 것인가 라는 거죠. B씨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건 BC의 것인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고 취향이 생겼다는 것은 어디서 온 거냐면, 내 내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밟고 있는 그 사회적 기반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사회적 구조, 특히 계급적 차이가 나의 취향의 차이를 발생시킨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렇 아비투스 그 습관 습속이라는 것은 사실 그걸 얘기해요. 네가 하고자 하는 것, 네가 갖고 있는 그 취향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 구조에서부터 발현된 거고 실제로 네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비투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아비투스 그냥 내버려 두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한 가지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개념을 좀 차용해 보겠습니다. 아비투스 알아봤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상징적 폭력이라는 거죠. 아비투스와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각각은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본가는 자본가의 문화를 갖고 있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문화를 갖고 있죠. 별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 문화가 대등하지 않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문화는 고급 문화가 되고 다른 문화는 저급한 문화가 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가 고급 문화가 되죠? 자본가의 문화인 거죠. 자본가가 향유하는 예술, 자본가가 향유하고 있는 그 문화적인 것들이 고급적인 예술, 클래식한 것들이 됩니다. 반면에 노동자가 향유하고 있는 예술은 뭐가 되죠? 대중문화 그리고 저급한 예술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평가, 어떤 예술은 좋은 거고 어떤 예술은 나쁜 거다라는 그 평가를 자본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동의한다는 데 있어요. 아까 전에 그 B 씨는 내 문화는 내 문화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저 A가 향유하고 있는 문화가 좋은 문화지, 나도 저런 문화를 향유해야지. 내 문화는 뭔가 좀 저열해 보이고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상징적 폭력입니다. 아비투스라는 어떤 구조화된 성향 체계는 각각 따로 존재해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우월하고 어떤 건 저열하다. 하는 그 평가는 바로 상징적 폭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주입되는 거예요 노동자들한테. 야 너희가 갖고 있는 건 별로 안 좋은 거야라고 주입이 된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아비투스 그리고 상징적 폭력 이두 가지를 간단하게 알아봤어요. 좀 이해하실 수 있죠?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이해하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정말인 거죠. 몇분 이제 영혼이 떠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연결해 봅시다. 아비투스와 상징적 폭력을 인문학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인문학이 열풍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인문학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개인도 시달려요. 내가 잘 살고 있는 건가? 인문학을 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책도 좀 읽어 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묻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그 생각은 정말로 내 생각이냐라는 거죠. 아, 인문학 공부해야지. 책도 한번 읽어봐야지. 정말 내 생각인가요? 혹시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인 환경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등떠 밀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의 인문학 열풍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로 인문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문학 열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화 이후에 자본주의가 극도로 이제 빈부격차가 강화되면서 경쟁이 강화되는 환경 속에서 인문학에 대한 담론이 탄생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경쟁의 한 가지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해봅시다. 1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 절반인 사람은 평균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 위에 있는 50명은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괜찮은 소득 수준을 갖고 있어요. 반면에 밑에 있는 50명은 조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더잘살 수도 있고 또못살 수도 있어요. 그건 굉장히 타당한 사회죠. 만약에 이런 사회, 우리가 이런 사회를 X라고 합시다. X 사회.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이 노력 여부에 따라서 더잘살 수도 있고 못살 수도 있는 사회. 이 사회는 극히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경쟁이라는 것은 극히 타당합니다. 그렇죠. 내가 절,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부유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좀덜 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의 경쟁은 굉장히 타당합니다 그런데 Y사회 얘기를 해볼게요 점점 안정적인 직장의 수를 줄여봅시다 50명이 안정적인 직장이 있었는데 그걸 줄여서 40명만 갈수 있고 30명만 갈수 있고 20명만 갈수 있고 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경쟁하는 사회가 될 거예요 점차 경쟁이 심화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위해서 조금씩 더 차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아마 안정적인 직장을 줄임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경쟁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학벌로 경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 좋은 대학 뭐 나와야지 근데 그걸로도 안 돼요 더 줄여봅시다 안정적인 직장을 뭐로 경쟁하게 될까요 스펙 영어 점수 이런 걸로 경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정적인 직장을 더 줄여보는 거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갈수 있어요. 다 좋은 대학, 다 영어도 하고 석픽도다 좋은 거죠. 외모로 경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도 그러지 않나요? 외모로 경쟁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그래서 이제 돌려깎기도 하고죠. 눈도 앞뒤도 찍혀 <laughs> 여러 가지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게 투자 대비 수익이 좋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양양 수술하면 더 하나 그것보다. 근데 어쨌든 그 수술하면 내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엔 다 이제 꼬미나 꽃미녀 아닙니까? 너무 젊은이들도 다들 이쁘고 경쟁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인문학까지 온 거예요. 더 이상 타인과 차별화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뭐로 얘기하냐면은 인문학을 할줄 아느냐를 묻기 시작한 거죠. 인문학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타인과 어느 정도 차별화될 수 있는가.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인문학이 걸리게 된 거죠. 지금의 인문학 열풍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그 비판적인 시각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인문학의 가치 때문에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극도로 경쟁화된 사회에서 타인과 차별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이기도 해요. 어떤 게 다행이냐면은 그나마 인문학으로 경쟁하려고 하는 게 다행이에요. 외모로 경쟁하고 스펙으로 경쟁하거나 더 이상한 걸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래 차라리 인문학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경쟁하는 게 좋은 면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거지로 해도 어쨌든 나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괜찮다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판해봐야 된다는 거죠.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인문학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고 먹고 있는 그 생각이 정말로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사회가 나를 강요하고 압박하고 등 떠밀기 때문에? 타인과 차별화되기 위한 경쟁의 수단으로서 자기 개발의 한 가지로서 인문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게 오늘 인문학에 대한 첫 번째 얘기의 결론이 됩니다. 정리해볼까요? 이거죠.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마음은 나의 것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너무 열심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타인과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싶고, 음악도 듣고 싶고, 뭐 미술도 보고 싶기도 하고 내 취미도 있고 그걸 하면 돼요. 그런데 인문학을 공부하려는 마음이 정말로 나의 마음인 것 같다. 내가 먹고 사는 일이나 타인한테 어떤 휘둘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는 것이 좋고 즐겁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내가 인문학 공부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사실이다라는 것이 확인 된다고 한다면 그때 인문학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첫 번째 결론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야죠.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독립된 얘기를 할게요.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으면 안될것 같으니까 현실 주제 두 번째죠. 현실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 한번 시작해볼게요. 그래서 아 어, 알았어, 난 사회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인문학이 좋으니까 하고 있어라는 데서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래서 인문학을 공부해볼 거예요. 뭐부터 공부하실 겁니까? 소크라테스부터 봐야죠. 공자, 플라톤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이왜 문제죠? 공부 못 하는 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뭘 시작하려고 하면 맨 처음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기 되 바쁘니까 인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적습니다. 공부 못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은 있죠. 조금이라도 그 시간을 아껴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 내서 뭐부터 보느냐? 소크라테스부터 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다가 이제 현실 생활하다가 인문학 다시 공부해 봐야겠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인문학은 계속해서 그 앞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에 말했던 인문학을 싹 제거하고 현실부터 보는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지금 살고 발딛고 있는 이 현실부터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것도 인문학이 시작하는 인문학을 공부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을 위해 최소한의 교양. 현실부터 보자는 거죠. 역사적인 맥락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현대의 역사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잠깐 괄호치기, 그건 잠깐 묶어놓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부터 좀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현실 얘기를 봅시다. 현실 복잡하죠. 그죠 사회에서는 뭔가 문제가 많은지, 사건, 사고도 많고 갈등도 많고,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사회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복잡하니까, 원래 사회는 복잡한 것보다, 어차피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사회를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좀 방지하고자, 지금부터 우리 사회를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추상화해 볼 겁니다. 그죠? 구체적인 게 있으면 추상화시키고, 추상화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니까, 복잡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한번 추상해 볼게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은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주변을 돌아, 돌아보면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른들은 왜 싸우고 있는 거죠? 답부터 얘기하면 분배 때문이에요. 어른들의 복잡한 현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배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분배 문제를 발생시키는 건 희소성인 거죠. 그게 문제야. 물건이 물건이 남아도기 하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분배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족한 사회예요. 어, 땅도 넓고 집도 넓고 먹을 건넘 풍족해. 그 어떤 갈등도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발생시킨 생산물의 양은 한정되어 있고 그걸 나눠 갖는 것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른들 사회에서의 본질적인 문제는 분배에 있습니다. 분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죠. 시장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장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시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이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방송국도 사실은 하나의 시장인 거예요. 미디어와 관련된 시장인 거죠. 우리가 어딜 가도 다 시장입니다. 시장은 사회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에는 두 명의 주체가 살고 있어요. 짠. 개인과 기업이 살고 있습니다.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죠. 뭔가 친해 보여요. 손도 잡고 있죠. 그렇죠? 왼쪽. 손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해요. 잘 지내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개인과 기업은. 이게 현대적인 용어인데 좀 옛날 용어로 바꿔보면 개인이 노동자고 기업이 자본가가 되겠죠. 어떤 관계를 맺고 있죠? 그 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은 개인은 노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고용돼서 이제 노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소비자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업이 발생시킨 생산물을 소비해 주기도 합니다. 잘 지내요. 세 번째 주체가 있습니다. 시장 밖에 있는 주체죠. 개인, 기업, 정부. 세 번째 주체가 돼요. 시장은 정부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자유롭게 냅둬. 정부 좀 개입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면에 정부는 어때요? 시장에 개입하려고 해요. 정부는 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합니까? 규제. 규제하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규제로 배워요.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사실 세금입니다. 세금과 규제를 통해서 정부는 우리 시장에 끊임없이 개입해요. 우리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실제로 돈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떼가죠. 세금을 계속해서 떼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희는 규제보다는 세금에 조금 더 집중할 겁니다. 어쨌든 정부는 시장에서부터 세금을 걷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왜 가져와죠? 왜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겁니까? 왜 내가 열심히 잘 벌었는데 왜 세금을 가져가는 거죠? 여러 가지에 써요. 사회 간접자본도 확충하기도 하고, 그에 여러 가지를 국방, 그 다음에 치안을 담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건 뭡니까? 복지에 있어요. 다시 돌려줍니다. 세금을 가져가서. 복지를 통해서 돌려주게 된다라는 거죠. 이 그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복잡한 우리 사회를 좀 잔가지도 쳐내고 좀 중요한 문제도 좀 배제하고 극단적인 본질, 기본적인 골격만 남기면 이런 그림이 사실 됩니다. 시장과 정부가 있고 세금과 복지에 대한 문제로 엮여 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을 토대로 하면 두 가지 사회가 가능해요. 첫 번째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세금을 좀 많이 걷는 사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정부의 재정은 어떻게 되죠? 풍족해지죠. 그러면 복지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게 돼요. 반대로 세금을 줄이면 정부의 재정도 축소되고 작은 정부가 되겠죠? 복지도 작아질 겁니다. 어떤 게더 좋은 사회죠?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사회, 세금을 줄이고 복지도 줄이는 사회. 어떤 사회가 더 좋은 사회입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어떤 사회죠? 세금은 줄이고 복지는 확대하는 사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그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자유를 좀 강조하는 사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사회는 뭡니까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는 사회가 있을 거예요 이름이 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사회를 우리가 시장의 자유라고 부르고 정부가 좀더 개입하려고 하는 사회를 우리가 정부의 개입이라고 불러요. 이건 학생들이 사실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시장의 자유가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이거예요.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겠다라는 거죠. 정부의 개입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낮춘다? 복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낮추겠지만, 그러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세금의 실질적인 납부를, 납, 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한테 이익이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면 실제로 누구한테 이득이 돼요 세금을 높이면 누구나 싫지만 실제로 노동자의 대부분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실질세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노동자들은 복지를 통해서 이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노동자 개인의 이익이 됩니다 어떤 게더 바람직한 사회죠 말할 수 없어요 각각의 사회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제가 너무 주관적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담았어요. 이렇게 배웁니다. 첫 번째 사회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의 장점은 이거죠. 첫 번째 열심히 일하고자 하게 됩니다. 누가요?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 증진되고 기업 자본가의 투자 의욕이 증진돼요.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돼요. 당연하죠. 왜죠? 복지는 너무 적어요. 하지만 세금도 적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은 돈을 벌면 그게 다 내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그리고 기업들도 세금이 절세된 만큼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성장하는 사회가 될수 있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어떤 단점이 있죠? 써있네. 그죠 빈부격차가 심화돼요. 왜냐면 부유층은 계속해서 부가 증식될 거고 노동자들의 이익은 계속해서 줄어들 테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복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 일반적으로 경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요. 왜죠?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확충되기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가 실직자가 되거나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실패하게 되면 나를 막아 줄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형성될 수 있는 자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 바로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형성됩니다. 경쟁하는 분위기, 삶의 질이 저하되게 되죠. 그럼 두 번째 사회는 좋은 사회인가? 이 사회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과 단점은 위 사회의 장점과 단점을 거꾸로 하면 돼요. 뒤집으면 되죠.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정부의 개입이 강조되는 사회. 장점이 뭡니까? 뽕이고죠 그렇죠? 빈부격차가 완화돼요. 왜냐하면 부유층들한테 세금이 높아지고 그걸로 조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복지가 확충될 테니까 빈부격차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좀 증진이 돼요. 복지가 진행되고 경쟁하는 분위기보다는 협력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큰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죠? 그렇죠. 노동력이 감소되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됩니다. 그런 문제 발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사실은 저 문제, 노동 의혹이 감소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우리가 가장 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인 거죠? 왜 어떤 사람들한테 저항을 합니까? 의무는 다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싫은 거잖아요.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 왜 세금을 낸 사람들이 복지를 받아야지 왜 세금을 내지도 않고 복지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그게 단점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복지병이라고 불리는 노동력 감소에 시달리게 되고, 기업들은 세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적인 투자를 할수 없게 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빠르게 좀 알아봤는데 장점과 단점이 각각 있는 거죠. 다시 여쭤볼게요. 세금과 복지, 세금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는 담당자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무엇인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아까 전에 우리가 최고 결정권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지만 실제로는 이거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시민들이 결정하죠. 우리가 결정합니다. 우리가 선거, 투표를 통해서 각각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도 있고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도 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되지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정치적 집단을 뭐라 부르죠? 보수라고 부릅니다. 정부의 개입을 조금 더 강조하는 정치적 집단을 우리가 진보라고 부르게 돼요. 사실 우리가 세 가지를 연결시킨 겁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연결시켰어요. 뭘 연결시켰죠? 세금과 복지라고 하는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이익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측면,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보면서 사회적인 측면, 경제, 정치, 사회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어떤 사회가 더 선한 사회입니까? 보수적 사회와 진보적 사회 중에 어떤 사회가 더 선한 사회죠? 어떤 게더 윤리적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죠? 사회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사회를 쉽게 볼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선하게 구도로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아, 나, 어쨌든 나는 선한 거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선하고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놓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명료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편은 다 선한 거겠지. 그러다 보니까 복잡한 사회 문제도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면은 선하게 문제로 접근하고 싶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뭔가 진보가 악해 보이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내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으면 보수가 악해 보일 수도 있겠고.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세상이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하고 합리적이에요. 아주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버튼이 두 가지가 배달될 거예요. 첫 번째 버튼이 배달됐습니다. 띵동 택배 왔습니다. 이거 열었더니 버튼이 온 거죠. 무슨 버튼인가요? 세금에 대한 버튼입니다. 빨간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세금이, 아, 잘못 여겠어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세금이 인하되어 있을 거예요. 버튼을 누르는 순간 세금이 인상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각자 견해가 다 있으시겠죠? 실제로 버튼의 의미는 이겁니다. 세금을 낮춰야 하는가, 높여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버튼이 배달됐습니다. 파란색 버튼이 왔어요. 파란색 버튼은 뭐냐면, 파란색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국민 전체의 세금이 일괄적으로 인상되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부유층의 세금만 인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게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힘들고, 그때그때 그때 한국의 현실, 그 사회의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이익, 그리고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우리가 선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했던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기록이 남아있냐면 고대 그리스부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민들도 모여가지고 뭐 했느냐 고민했어요. 야, 어떡하지? 빈부격차가 있어. 잘 사는 그리스인들이 있고 못 사는 그리스인들이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못 사는 그리스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잘 사는 그리스인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도 안 하려고 하고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는 교대로 반복을 했어요. 매년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돈이 없는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세금을 많이 걷기도 하고, 그걸 교대로 해왔습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왔나요? 한국 사회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와 왔습니다. 그 10년 넘게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와가 왔죠.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의 모습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전 잘했을 거라고 믿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의 구도로 우리가 이것을 보지 않고 대중들은 생각보다 현명합니다.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대중은 우매하고 잘 모르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이 대중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건 생각보다 강렬합니다. 강력해요. 집단들의 생각들을 모아 놓으면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 배제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선해요.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좋은 선택을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끊임없이 성장이 좀 필요했던 시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세계 열강들 사이에서 인적 자원만으로 이상 어떤 우리의 소득의 수준 우리의 현실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자유를 잘 선택해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했을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해 왔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보수적 세계나 진보적 세계를 선택하는 것은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보수야, 그러면 평생 보수를 지지해야 되고, 내가 진보다, 그럼 평생 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건 아닙니다. 평생 보수이거나 평생 진보인 사람은 정치인밖에 없는 거예요. 시민은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나의 이익과 전체 이익을 고려해서 보수적 세계와 진보적 세계를 교대로 선택해 가는 거죠. 앞으로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이 잘해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잘할 겁니다, 생각보다. 사회는 혼란과 문제점으로 뒤범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꾸역꾸역 세상을 앞으로 밀어내면서 발전해 나간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선택도 기대가 됩니다. 좋은 세계가 올 거예요. 우리가 했던 얘기를 좀 기반으로 해서 한 가지 얘기를 더한 다음에 이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시장의 자유와 정부의 개입을 가상의 상황에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는 국가 X라고 합시다. 국가 X는 총 인원이 다섯 명이에요. 국민이 다섯 명입니다. A, B, C, D, E, 다섯 명의 국민이 오물조물 잘 모여 살고 있어요. 이 사회에서 한해 생산하는 생산물의 양은 백 단입니다. 딱 백을 생산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눠갖고 있냐면은 A씨는 혼자 60단위를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죠. B씨는 21, C는 12, D는 6. 2가 문제죠, 2. E. 2는 하나를 갖고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이 e 국가 X, 전제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e 국가 X는 불법적인 거나 아니면은 불의적인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서 A 씨가 60을 갖고 있지만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저걸 획득한 건 아닙니다. 정당한 절차,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걸 전제로 할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의롭고 정당한 방법을 통한 빈부 격차라고 한다면 이 국가의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이 빈부의 격차, 소득의 격차를 인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아무리 정당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인한 결과를 하더라도 이 격차가 너무 커. 좀 조절해야 된다. A 거를 한 조금 빼서서한40 정도로 만들고 E가 1밖에 못 갖고 있잖아. 좀 늘려야지. 이렇게 바꾸실 건가요? 두 가지 선택이죠. 정리했어요. 말이 어려우니까. 이겁니다. 합법적인 절차와 경쟁을 통한 결과라고 전제한다면 국가 X의 경제적 격차는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분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인정해야지. 합법적이고 합법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경쟁한 거라며,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지금의 현재의 세율과 복지 수준을 유지해서 A의 재산권에 대해서 인정해줘야지, 그게 정의로운 사회다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도 안 돼. 아무리 합법적이고 정당한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격차가 너무 커. 어떤 구조적인 다른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세금의 인상과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게더 부정의하죠? 그런 건 없어요. 둘다 정의로운 겁니다. 국가의 역할을 뭘로 보실 것이 무엇으로 볼 것인가. 국가는 개인의 노력의 결과로서의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 정의롭다라는 게 1의 입장일거고 2의 입장은요. 국민들 전체가 균등한 어떤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정의롭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둘다 정의로운 방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방금 봤던 국가 X는 한국 사회예요. 2015년도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하면 한국 사회에서의 부를 5등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사는 20%에서부터 가장 못 사는 20%까지 이걸 4인 가족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가장 잘 살고 있는 20%인 5분위는 평균 한 가정당 평균 약1 0억 587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부의 6 0를 갖고 있어요. 4분의3분의2분0뭐 그건 됐고 가장 못 살고 있는 2 0 하위 2 0의 1분위는 평균 가정당 1987만 원 정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죠. 내가 1분위였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그0 0 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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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자산의 총소, 총, 총, 뭐, 뭐죠? 자산을 얘기해요. 전세 값도 빼고 자동차도 팔고 그랬을 경우에 내 재산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분위에 계신 분들은 어려울 거예요, 상황이. 빚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5분위에 있는 20%가 불법적이거나 불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불 획득한 거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아무리 한국 사회가 문제가 많아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경쟁하고 있는 사회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전 세계적인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회 5명 중에 1명이 불법적인 것을 통해서 불을 획득했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해야 돼요.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빈부 격차, 소득의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격차를 조율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세금, 그리고 복지 수준을 조율하는 거죠. 그리고 세금과 복지 수준을 조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조율하죠. A가 맞다, B가 맞다라는 고유를 통해서 적정 수준을 맞추게 됩니다. 결론 내려 보도록 할게요. 한국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했던 이유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현실에서의 인문학에 대한 얘기를 좀할 텐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자꾸만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시간적으로 그 시작부터 보고자해요.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는 뭘 얘기했냐? 동양에서의 공자님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문학을 접근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통시적인 방법 말고 공시적인 방법에서의 인문학도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었죠? 과거를 잘라내고 시간성을 배제하고 지금 현재 우리 상태의 노인 것부터 한번 얘기해보자라는 것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부터 무엇인가 인문학을 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극단적으로 추상화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추상화하는 과정 중에서 본질이 무엇이다? 분배 문제다라는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 분배를 결정짓는 주요한 계기가 세금이었습니다. 세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를 조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인문학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문학을 사실 먹고 살고 있어요. 책도 이제 팔고 강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문학으로 먹고 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어떻게 인문학을 접근할 것인가, 인문학이 도대체 뭐냐 많은 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인문학 책을 쓰고 인문학에 대해서 강연하고 있지만 인문학이 뭐야라고 물으시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규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놓고 본다면 두 가지가 항상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거였냐면은 형이상학적이고 현실에서 벗어난 것들, 그게 인문학이기도 해요. 예술적인 것, 고결한 것들, 성스러운 것들, 그게 인문학이기도 하고 또 절반은 매우 현실적인 것들, 경제적인거나 정치적인 거이기도 한것 같아요. 인문학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답할 길이 사실은 없는데 아마 이건 것 같아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현실 반, 그리고 책에서 얻는 이상적인 지식 반. 다시 얘기하면 책 반, 현실 반. 그것이 잘 섞여 있는 거. 우리도 치킨 먹을 때도 이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먹지 않습니까? 인문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과 그 다음에 이상적인 것. 그것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명한 한 명이 다 인문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개인 한 명을 놓고 보면 개인이 실제로 그두 가지의 발을 담그고 있거든요.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힘들고. 그리고 너무 경쟁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눈코 뜰때 눈코 뜰새 없이 바쁩니다. 다른 거볼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보 경제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고민스럽죠.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뭔가 조금 다른 걸해 봤어야 되는 건 아닌가? 계속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꼭 병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내가 현실에 목매여서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야 되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젊은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고, 또 어떤 순간이 오냐면, 삶에서 조금 멀어져서, 현실에서 멀어져서, 내가 무엇인가 공상의 나를 펼치고, 이상적인 것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반복되겠죠. 현실에 발 담그고 있다가, 좀 벗어났다가, 발 담그다가 벗어나다가, 그걸 반복할 거예요. 두 가지가 병행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 명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것이 반복되어 왔을 때한 명의 인생은 두 가지가 다 실현되어 있을 거예요. 현실도 실현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상적인 것도 실현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한 명의 인간이 처음 태어나서 책장을 펼쳐서 죽을 때 책장을 닫을 때 인문학이 완성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명한 한 명이 사실은 하나의 완결된 인문학 저서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연은 여기서 좀 마치고요.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